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의 이 정국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대통령은 어떤 구상을 하고 있고, 또 한동훈, 이재명, 여야 대표들은 어떤 생각을 지금 정리하고 있을까? 그보다 중요한 거는 저희 애청자 여러분, 저희 국민들은 또 추석을 지나면서 그 지인들, 가족, 친척들 만나실 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어떻게 생각의 가닥을 잡으시는지 매우 궁금하면서 지금의 이 난국을 풀어가는 그 매듭은 어디에 얽혀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크게 네 가지로 제가 구분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의료개혁 문제입니다. 여러분, 의료개혁, 그 당위성에는 찬성들 하시죠? 다만, 이제 2,000명, 대통령이 2,000명이라는 숫자를 들고 나왔을 때부터 지금 2,000명이라는 이 숫자, 이게 지금 이른바 의료공백 사태의 아킬레스건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2025학년도, 그러니까 내년 신입생이 되는 지금의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이제 재수생, 삼수생, N수생 다 포함해서 그 의대 정원을 1,500명 증원하는 선에서 일단 지금 확정이 된 뒤로 일정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내년부터 2026년, 신입생을 뽑는 내년 이제 입학 정원, 에 관한 것은 내년에는 이제 새로 이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이게 연도가 그 익년도, 학년도를 얘기하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2025학년도는 그대로 간다. 2026학년도 거는 다시 논의를 해보자. 이거는 이제 얼추 그 용산 대통령실하고 또 한동훈 대표 뭐 야당 다 어느 정도 의견의 접근이 가능할 것처럼 얘기가 돼 있는데, 의료계에서 워낙 강하게 지금 2025학년도부터 원점 논의를 해야 된다. 사실상 백지화를 해야 된다. 사실상 정부가 백기를 들어라, 흔들어라.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무릎 꿇어라.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료계에는 이른바 여야 의정 4자 협의체에 참여할 생각이 현재로서는 없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의료계 의견도 중요하지만 국민들께서 가지신 생각, 이제 그 갈래를 지금 보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료개혁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것도 사실은 복잡한 얘기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떻게든 의료 사태를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되느냐? 의대 정원은 증원해야 된다.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만났는데, 진우 스님도 의대 정원은 증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또 국민들께서는 이런 생각도 있으신 것 같아요. 최근에 그이 젊은 의사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태에 대해서 많이 화가 나 있으셔서 이 되바라진 이 사람들은 꼭좀 홍군형을 내줬으면 좋겠다. 뭐또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응급실에 한 1,000명쯤 그 죽어 나가야 된다. 뭐 이런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그런 댓글을 올렸던 그런 누구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국민들이 들으실 때 이건 절대 가만 놔둬서는 안 된다. 정부가 왜 이런 놈들을 버르장머리를 안 고치고 있어? 이제 그게 실정법상 그 익명으로 텔레그램에 올린 글을 그 자를 찾아내서 벌을 주기가 쉬운 일은 또 아니어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의료 사태만 놓고 보면은 의료 사태 그래. 2025학년도 것도 원점 논의를 좀 해보자.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런 의견을 가지신 분 있고,
또 아닌 쪽에서는 아니야. 윤 대통령이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개혁은 절대 못해. 이제 이런 의견. 대개 제가 좀 거칠지만 양쪽으로 의견이 나뉘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이제 이 일을 지금 개혁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가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겁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그 대통령 취임 이후에 가장 바닥까지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대통령 지지율이 한국 갤럽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최악의 상태에 있거든요. 최악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될그 국정 운영의 동력은 대통령 지지율로부터 비롯되는데 그 지지율이 이렇게 바닥에 와 있으니 이게 동력을 얻을 수 있겠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네 갈래로 정리를 해볼 수 있다 했는데요.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 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의료 개혁 찬성! 그런데 나는 윤 대통령은, 내 지지할 수가 없어. 또는, 윤 대통령이 하는 게 맞아. 이렇게 여기 두 갈래가 있잖아요. 의료개혁은 찬성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지 못하겠어. 의료개혁 찬성하고 윤 대통령도 지지해. 이렇게 두 그룹이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그룹에는 그러지 말고 원점 논의를 좀 해보자고. 그래야 이 사태가 풀리지 않겠어? 라는 의견을 가지신 분 중에는 한동훈 대표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한동훈 대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못마땅하신 분들도 계세요. 또 여기에도 또이두 그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대충 파악해본 그 우리나라 국민 여론은 대충 네 갈래로 나뉘어 있다. 좀 혼란스러운 상태인 거죠. 뭐 일도 양단에서 찬이냐 반이냐 찬반 이렇게 나눌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중에서 제일 많은 건 뭐냐? 제일 많은 건 뭐냐? 그거는 이제 의료 개혁은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지역 의료, 필수 의료를 비롯해서 이제 그 지역 의료, 필수 의료, 그리고 의대 정원. 이제 크게 세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의료 개혁의 그 범주가. 이제 그거는 꼭, 아무튼 해야 된다. 과거 정권들이 뭐 국민 그 지지도 연연하느라고 또는 뭐 선거가 코앞이라서 혼선 빚었다가 지지율 떨어지면 두려워서 의료계의 반발 두려워서 꺼냈다가 집어넣고 꺼냈다가 집어넣고 했던 것이 의료개혁의 칼이거든요. 근데 이참에 이렇게 나라를 혼란으로 한번 몰고 갔으니 그 끝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래서 의료개혁을 찬성하는 국민이 사실은 한60% 이상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건 뭐냐?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도 지금 상황에서 좀 새로운 모습으로 나서야 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국민의 많은 의견들이 사실은 모여 있다. 아까 네 갈래 중에서 가장 큰 갈래가 거기에 있다. 이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갈래를 잘 찾아가는 것이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저는 유일한 탈출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현장을 떠나버린 1만여 명 가까운 전공의들, 인턴, 레지던트, 2말 3초 그 나이대에 있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과연 돌아올 것이냐, 이제 이 문제거든요. 그게 지금 이 사태를 풀어가는 가장 큰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다른 얘기 백날 해봤자 쓸데없고요. 근데 이 문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령 2025학년도 원점에서 다시 하자. 지금까지 의대 정원 뭐다 백지화하자. 이런 의견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100% 돌아온다는 보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부터 대통령한테 무릎 꿇어라, 뭐 백지화하라,
대통령이 사과하라.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학교를 휴학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손해배상하라. 아마 이런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올 겁니다. 이제 그래서 아무튼 그건 또 다른 차원에 넘어야 될 고비로 3년으로 남아있다. 여기에 또 윤석열 대통령의 발목을 결정적으로 잡고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입니다. 하나는 김건희 여사 직접적인 그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해병대원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도 꽤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수사 외앞 과정에 이종호라고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였던 그자가 김건희 여사의 그 도이치모터스 계좌를 관리했던 자다. 그렇다면은 이자가 그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에 관여를 할때 김건희 여사가 여기에 입김이 거기에 개입돼 있느냐의 여부. 이제 이거를 야당이 물거늘어지려고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판결문이 전문의 언론에 의해서 입수가 되고 그 내용을 보니 김건희 여사가 그 도이치모터스의 권오수 회장을 거론을 하면서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 들어왔어? 사라고? 뭐 이런 녹취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그것도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문제들이 다 김건희 여사의 그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크게 불거질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본회의, 국회 본회의, 지금 9월 19일 날 열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그 해병대원 특검법 그 상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다음 주에도? 그 넘어오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또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할 것인데, 이번 거부권은 끝까지 그 효력을 발휘할지, 아니면 재의결 과정에서 또 무슨 파란이 일어나지는 않을지, 뭐 이런 것들이 또 복잡하게 여기에는 얽혀 있습니다. 아무튼, 추석 연휴,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편안하게 좀 보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나 지금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얽혀 있는 그 내면에는 이런 복잡한 사정, 국민들의 의견도 이렇게 저렇게 나뉘어서 크게 보면 네 갈래쯤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친 한동훈이냐, 친 윤석열이냐. 이제 다른 쪽에서는 의료계획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하는 길이 맞다. 또는 정부가 하는 길에도 약간 제동이 걸릴 필요가 있겠다. 이제 이렇게 양쪽에 두 가지씩 의견이 있다면 이두 가지 의견이 또 교차로 이렇게 연결된 그런 의견들. 그래서 네 가지 의견들이 있다. 그런데 그네 가지 의견에 플러스 알파가 있으니 그것이 추석 연휴 끝나고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쌍특검. 이게 또 어떻게 처리가 되고 그 과정에서 또 무슨 파란이 있을지 뭐 이런 걱정이 아울러 있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멤버십을 새로 개설을 했는데 거기 관심 있으시면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저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